예전에 그 아라가 대학원 그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려고 했을 때 지금과 다르게 좀 이렇게 아라가 되게 힘들 때였잖아. 그때는 못 물어봤어. 그때는 일기를 읽고 그랬던 것 같아. 울적하면 엄마한테 지금 네가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 구아라입니다. 이 정도 경제까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지? 어. 야, 너무 멋있다. 제가 총각 장애인이에요. 감각 신경성 난청인데 최근 4개월째 네, 고열과 몸살로 인해서 네, 그 난청이 됐는데요. 이쪽 귀는 아예 안 들리지만 이쪽 반대쪽 귀는 이제 비행기 소리 정도로 네, 들리는 편이고 보통 청각 장애인들이 쓰는 언어가 수화인데 네, 저는 이제 구화라고 어그로 보면서 그 대화를 하는 그 엄마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셨거든요. 아, 예.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면 9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보거나 네, 아예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고. 춤을 추면서 음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음악을 눈으로 보거든요. 음악을 눈으로 보거든요. 음악의 주파수가 보여요. 이 부분은 음악이 크고 이 부분은 음악이 작고 또는 음역대가 낮고 높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음악도 이제 귀 대신에 눈으로 듣고 그런 편이에요. 오늘 초대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엄마 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우주 자체였어요. 엄마가 제 인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해요. 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훌륭하시고. 맞아요. 엄마가 말을 배우면서 엄마의 얼굴을 또 눈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인생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인생은 다 그냥 반납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라씨 얘기는 우주고 우주 정보고 그렇죠. 어머니가 아마 이제 신청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나를 이제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 어머니다라고. 이때 제일 떨리죠. 깜짝 놀랐지? 아, 나도 몰랐는데. 그치? 완전 몰랐지. 저 놀랬어요. 우리 아내 되신 분도 남편이 나와가지고. 엄마랑 하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 깜쪽같이 속았지, 그치? 깜쪽같네. 대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 34살 남범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9년을 사귀고 결혼 1년차 신혼부부지만 서로 알고 지낸지는 이제 10년이 됐다는 거지. 그렇게 맞아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아라를 케어를 해주셨었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와이프의 심장 같은 사람이 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심장뿐만 아니고 플러스해서 좀 귀까지 대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지? 아 참 되게 민망하네 이게. 그렇게 아직도 신혼을 해서 눈맞춤을 그러면은 일단 한번 해볼까? 해볼까? 살짝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은 부족하고
아이고. 그 시간 딱 간 거야. 보고 싶어서. 아까 왜 갑자기 이렇게 울먹였어 중간에? 그 예전에 그 아라가 대학원 그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려고 했을 때 지금과 다르게 좀 이렇게 아라가 되게 힘들 때였잖아. 그때는 못 물어봤어. 그때는 일기를 읽고 그랬던 것 같아. 울적하면 엄마한테 지금 네가 삶이 행복하지도 않다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때가 제일 공백기 잠깐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만난 지 10주년이었잖아. 그래도 내가 조금 아쉽게 하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연애 초반에 혈압 무임, 많은 무임을 가져 내가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네, 계속 혼자 좋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섭섭해졌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지나고 나니까 오빠가 아 그때 좋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되게 미안하다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저 오빠가 나한테 나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청각 장애인 특유만의 특유의 목소리가 이제 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한 3-4일은 말을 안 했던 때가 있잖아. 그래도 오빠는 지금은 아직 여손가락도 아니고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나한테 상처를 줬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오빠는 그래도 좋은 사람임에는 분명하고 나한테는 정말 최고니까 최고니까 예전에 그 말실수를 그게 계속 했다는,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이제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냥 무식고 했던 말인데 뜻하지 않게 그게 상대방이 이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면서 좀 아찔했던 실수한 적 몰라, 그놈. 아니, 이 정도까지 내가 아찔하게 실수한 적 없어요? 난 예전에 한번 의도치 않게 직업병 때문에 엄마한테 큰 상처를 좀 준 적이 있었어. 왜?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한 거야, 엄마. 어머니가 너무 놀래더라고. 여러분 좀 같이 드세요라고. 엄마 진짜 크게 놀래더라고. 너무 좀 미안했어, 엄마는. 이제 우리가 만난 지 며칠 전에 10주년이었잖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세레나데로 발레를 원래 진짜 남편분이? 남편분이 준비를 했다는 거. 남편분도 발레를 하시는 분이구나. 오, 이게 웃긴다.
아, 목이 타네. 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긴장. 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 발표를 못 하시는 분이네. 큰 기술 들어가네요. 근데 뭐 주인공분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지. 그럼요. 아, 이게 제일 어려웠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왜냐면 지금 머릿속으로 박자를 세고 있어. 짠! 짠! 10주년 기념! 아름답다. 아. 너무 행복하다. 다행이다. 아, 고마워. 평소에는 이렇게 쉽게 얘기 못했던 거를 갖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되게 좋고, 특히 마지막에 발레를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잘 나왔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음악 좀 한 5분, 한 달에 한 번씩 해볼까? 5분 너무 길어. 나 오늘 해보니까. 아니야, 1분만 하자. 오래 같이 함께 했었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 느꼈다. 항상 이게 아이 컨택을 볼 때마다 호돈이가 얘기했던 명언이 항상 늘 생각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인간이 사는 데에는. 이러면서 오해를 푸는 거잖아. 그걸 하나하나 잊어먹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놀라워. 나는 항상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여기 딱 박히는 거야. 나도 뭐 호동이가 얘기하는 거 다 기억해. 세 가지만 얘기해줘. 최고의 라면은 함께 라면이야. 얼마나 좋은 라면이야. 그게 나는 너무 크게 자리 잡혀서 다른 건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최고의 라면은 함께 라면이다. 시들었던 사랑이 되살아나는 시간. 5분이죠. 지금 또 힌트를 줬네. 궁금하지? 왜냐면 제가 볼시간에 집중을 못해. 완전히 빠졌어, 나는 진짜. 호돈아, 완전히 빠져있어. 근데 조심스럽게 약간 3분으로 좀 조정을 할까도 마음속에. 왜냐면 라면 얘기했는데, 라면 얘기하고 나서 물어본 거 보니까 한 3분은 아닐까? 내가 좀 퍼진 라면을 좋아하거든. 아, 5분이네, 그러면 5분. 무슨 컵라면이니? 그러니까 이거 3분이면 아니 그 뒤에 가는 것도 재주다. 정답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수입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안 되겠어. 깎고 드셔야지. 정답은? 네. 4분. 아, 진짜. 에헤이. 나는 홍자를 좋아해. 아유,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안 웃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지금까지 12주 동안 많은 어떤 기적의 눈맞춤을 봤는데 기억에 남는 눈맞춤이. 나는 잊을 수 없는 한마디 있잖아요. 눈이 좋다.
정말 정말 그 기적 같은 한마디였어요. 정말 할머니의. 저는 좀 이색적인 눈맞춤, 인간과 동물의 눈맞춤, 충분히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우리 해피, 아, 그리고 이제 뱀, 그렇죠? 앵무새. 제 기억에 남는 건 동물들과의 눈맞춤이 너무나 기억에 남았어요. 호돈이는 개인적으로 나는 선인과 순인이. 아. 순현님은 약속시가 맨날 늦잖아. 왜? 맞아요. 제가 뭐 그냥 그게 탈이요. 순현님 출판 기념회 끝나고 네. 밥 먹자고 전화하셨잖아. 그랬지? 근데 왜 돈은 또 내가 내?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음악 그 특히 요새 나오는 송가인? 어 너무 좋고 홍자를 좋아해요. 홍자. 네. 어, 저 처음 듣는 그 처음 들어요. 그 저기 트로트 그 거기에서 3위한 사람인데 저는 완전 지금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아이고 세상에. 네. 제가 일찍 나갈게요. 네, 주연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작에 들어가지고 한 2주 전에 미리 제작진에게 부탁을 드렸어. 어떤 부탁을? 그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 역시. 역시. 어? 안녕하세요.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했지. 한 번 했는데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뵙질 못했지.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날 거를 뭐 길게 하셔. 그런 거 보면은 편치 않으셨단 얘기야. 내가 말을 처음에 잘못했을까? 아니면은 당신이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이렇게 어? 안 좋은 생각이 있었던가? 듣지 않게. 오늘 진행되는 예. 괜찮았어요? 요즘에 휴가 중인데 스님도 만난다고 그래서 다 제쳐놓고 왔죠.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스님 따로 뵈신 적은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제가 오늘 가는데요. 스님 만날 수 있나요? 이번 주에는 제가 꽉 차서 못 나가는데 한번 꼭 뵈요, 스님. 그때 왜 밥 안 사줬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너무 배워서 평생 살면서 두 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내가 싼 거라도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아주 각오를 가졌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한 통 내려고. 네? 그냥 정식 먹어도 돼. 3만 원 미만짜리 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어.
거기도 보니까 다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리고 내가 돈 많은 비싼 거 사면 부담스럽잖아. 작지만 크게 받으세요, 스님. 그러고서 섭섭한 거 풀으세요. 이제 이러면 아마 안녕하세요. 선혜야. 예, 스님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니, 스님, 내가 이번에는 네. 아주 그냥 스님 저 휴가비가 나와가지고 휴가비에서 딱 뛰어났어. 스님 사드리려고. 아, 정말로. 왜냐면 맛있는 거 스님 고르셔요. 아주 막. 맛있는 거 고르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니, 제가 맛있는 거 고른다기보다 예. 제가 수녀님 좋아하실 걸로 골라드릴게요. 네. 아유. 그러면 여기 절반이 수녀님 좋아하시는 거네. 맞아 맞아. 어떤 게? 그 진미정식이. 진미정식이. 아우, 예 예. 진미정식. 이거 살 돈이 있어. 도시만 오는 가져왔으니까 호구도 차 마셔도 돼. 도시만 오는 갖고 어떻게 먹어? 뭐 스님 뭐 나 아니 여기는 쳐다만 보나 안 먹고 나 그 생각 안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아 스님이 해야지 어떻게 아 스님이 해야지 나 10만 원뿐이 안 가져 안 웃을 수가 없어 웃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나 사라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알았지? 때도 돈 안 생겨 휴가 때만 생겨 아니, 모아야지 모아야지 예 오늘 내고 또 크리스마스 때 알았어, 또 사지 뭐 알았어 그럼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좋아 아유 그럼 얼마나 행복한 날이요 행복하지 만나면 영화 사진 보시잖아요. 아, 영화 좋지. 막 스릴이 그 막 스케일이 넓은 거 이런 걸 좋아해. 스님은요? 가슴 따뜻한 영화. 아,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는 정말이야 많은 사람 울렸어. 그 본 사람은 안 울은 사람 없을 거야. 그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무슨 그 로봇 스토리 이런 거보다도 과격한 거. 저는 추석날 혼자 가서도 나쁜 놈들 영화 봤고 또 장살이라는 영화를 막 우리 애들이 막 전투 나가면 막 그치면서 장살이요? 그럼 장살이 보시지 않았어요? 봤죠? 박수 치셨어요 선생님도? 안 쳤어 선생님 그리고 요즘에는 연속극을 봐요, 스님. 아, 얼마나 스님 연속극이 재미있는지.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 올인해 본 거는 연속극에는 없어. 왜냐면은 그 연속극이라는 것은 보면은 번뇌 망상만 들끓어. 너를 미워하고 나를 이뻐하고 네가 잘 살면 내가 못 살아야 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분별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 정신 사나워서 아이고 내 멍 때리고 앉아서 참선하는 게 지려 아유 스님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스릴 있어 난 그거 싫더라고요 그래? 눈매를 한번 눈맞춤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수녀님하고 대화가 제가 언제 전화드렸을 때가 처음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일이나 모레 시간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어디 가서 있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있고 바쁜데 미리미리 연락을 해야지 그러셨어. 그래서 수녀님 말하시는 게 이상하네. 약간 그때 뭐가 화가 나셨나 그랬었어. 아 그런데 솔직히 그날 제가 당황을 했어. 콘서트 하는데 밥 한 끼도 안 사고 그때 살 수 있냐. 아 근데 이게 방송이 아니고 다른 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좀 거부 반응이 있긴 있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세상에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몰랐던지. 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밥 안 사주는 것도 괜찮죠? 고맙고, 왜냐면은, 두루, 나보다 남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녀님 존경하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내가 뭐처럼 스님을 위해서 한 곡 좀 드리려고 네. 제가 잘 하는 줄 모르지만 아코디언을 끌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스님. 네. 그 연주할 곡은 칠갑살이라는 거 들어보긴 들어보셨죠? 네. 콩밤매는 네, 안악내야 그거. 스님, 그거 제일 잘하시는 거요? 제일 네. 제일 잘하시는. 또 뭐가 있으셔? 그냥. 지금은 지금에 맞는 거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거 듣고 싶어. 뭐? 뭐 가을 냄새 나는 거. 아, 가을 냄새 나는 내가 이게 죄송하지만 응. 악보가 없으면 제가 연주. 아, 나 이, 아,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네. 선물. 뭔 선물이야,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댄. 우와. 나 이렇게 만날 받기만 해서 어떡해, 이번에도. 아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우와. 15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냥 쉬죠, 쉬어, 자, 네. 가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두 번째 눈맞춤이 더 편안하고, 더 편안하고 그 속을 더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밥을 사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도 스님이 덜 섭섭하시겠다. 그전에도 섭섭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사주셔서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이야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거든. 해피 바이러스. 바이러스 예. 예. 한복을 입고 이렇게. 어, 곱게 한복을 차려야겠어. 아시죠? 요리 연구가. 예, 예. 아, 명인이시죠. 부산에서 온 핵인사 박경래입니다. 부산의 여성분은 굉장히 유명하시던데. 여장복 알고 핵일사다, 핵일사. 핵인사? 핵인사. 요리 명인 그 다이틀 땄제. 수민의 반찬에 또 출연을 안 했구나. 그래, 김, 뭐, 그 내 좋아하는 또 현숙이 오빠야 만나가 잉글가, 잉글가 몇 번이나 날리고 그랬지 뭐. 아, 한식 대첩 때. 박경래 선생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네.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개판 5분 전이네. 어? 어 마리텔도 출연하시고. 제가 별명이 일날동의 풀무치입니다. 이단 협착입니다, 이단 협착.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 많다면서요, 요즘에. 아, 많지. 기차역에서 누가 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마야 아직 대처 마지막아 이래서 그러면 내가 맞다 맞다 이래 한다더라 이게 내가 오 내가 연예인들 왜 안경 쓰고 다니냐고 내가 그걸 한다 한 번에 수건을 딱 덮는다 내가 얼굴에 잠 잘라고 오늘 저희 스텝 60명분 식사 준비를 어떻게 다 해오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어머머머머머 와 역시 진짜 잘, 내 앞에 잘 썼다 와 다 일일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딸 아들 미리 다 생각도 돼 왔거든요 자 맛있게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60인분을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에게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챙길 사람 많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셨는지 나는 살아가면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세상에 자꾸 무서운 사람 딱 하나 있다 눈도 마주 못 치고 몸 보고 그게 우리 아들 아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는데 내가 혹시 눈물이 나 내가 항시 제가 되고 그냥 그렇다. 우리 아들은 무섭다 그냥. 이제 내가 몸 키웠기 때문에 내가 몸 키우고 이랬기 때문에 항시 마음이 찬하고 이제 국민학교 지가 한 5학년 됐나? 이제 저거 아빠가 키우는데 아빠가 키우는데 무슨 그리 잘 키우겠노? 남자가 돼갖고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아들 위해서 그만큼 그만큼 살았는데 내 돈을 많이 벌여놓으면 언젠가 내가 내한테 오겠지 돈이 많으면 언제 오겠지 싶어서 옆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저이 하늘 우리나 알까 땅이나 알까 그거 어찌 알겠어 누가 알겠노 저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만나기로 했어. 시상이야 아들이 하도 마이크업 가고 모르겠고 딱 나오는 게 지도 이제 막 내를 생각을 했겠지. 손에다가 무엇을 이러고 탁 쥐어두더라. 또 딱 쥐도 이렇다 이러고 해가 이렇게 빈침을 머리 꽂는 빈침을 탁 쥐어두더라. 그러자 밥 사줄까 그렇게 밥 먹고 이제 5단계 사주고 그래 뭐 그랬지 뭐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다. 군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이라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네 공부를 못 시키겠으니까 내가 갚아줬구만 그래 했는데 자꾸 해결해 달라 해서 네가 이걸 또 하면 또 그럴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벌이 갖고 해라 이러니까 안 왔다 우리 집에 한동안 지가 버려놓은 거 갚아놓은 거 연락 없더라. 그래갖고 뭐 더 인연이 꺼지지 그치. 진짜 내 속 심정을 알까? 명절 때도 안 온다. 좀 와갖고 맛있는 것도 해가 먹고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당장 그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것이 습관대 버릇이 되면 안 되니까 어머님은 내 아들이 좀 힘들더라도 더 강해지길 바랬던 거지.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 큰 도움을 줘야지 그 마음으로 앞만 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오시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안 빌려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위해서 옆에서 못 있어서 미안했는데 이게 점점 가고 이러니까 그래 되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눈도 못 맞춰지고 오면 겁이 나고 그냥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데 와 그런 거 아니나 그 맙상 보면 그냥 쨍하고 그냥 가고 나면 쨍하고 그냥 서먹서먹한 기간이? 20년이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분인데 떨린다 쿵덕쿵덕 내 만나고 뭐라 갖고 니 왔나 갈까 뭐라 갖고 자꾸 무섭다 안 왔을 수도 있잖아. 아, 오셨을까?
아들 딸띠거든 우리 아들 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 딸띠거든 우리 아들 왔네. 딸띠거든 우리 아들 왔네. 땀 못 나. 나는 눈물 날까 싶은 내가 눈물이 얼음지한테 집 가고 싶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엄마가 또 강해 보여야 된다 생각해서 내를 따로 올 것 같아서. 세상에 자꾸 무슨 사람 딱 하나 있다. 내가 참 눈도 마주 못 치고 못 보고 내가 딱 내가 항시 제가 되고 그냥 그렇다. 그게 우리 아들 아이가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냥. 눈물 안 흘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어머님이 지금 아들 눈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아무튼 그지. 엄마는 네 눈을 잘 못 본다 엄마는. 그렇게 참아왔던 눈물이 날 부른다. 오래 기다렸다고 무뎌진 줄 알았던 왕돼지 긋구만.
어머니가 아이 컨택 룰을 제가. 아. 또 서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있는, 응? 제가 3일 동안 나오면서 본 이 아이 컨택트 중에 가장 서먹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 20년이란 이 세월이 굉장히 좀 골이 좀 더 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이 나중에 난 정말 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거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 도중에 아들은 엄마만 기다렸을 수 있잖아. 오늘이고 내일이고 1년 후고 2년 후고 계속.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님의 성격을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인터뷰를 하러 오시고 이걸 찍으러 오시는데 50인분의 식사를 다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뭐 60인분 오실 때도 다 전체 먹었는데 정확히 60인분. 사실 부산에서 엄청난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나 하나도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던 분이 남을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다 해주고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성격조차도 아들 입장에서는 미울 수 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나를 먼저, 나를 한 번 더 전화해주고, 나한테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나를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더 밥 한 그릇 더 해주고,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도 있거든. 아들,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얘기할 것 같아. 지금 표정은. 눈빛에서 뭘 확 풀고 싶어 하는. 뭐, 서먹했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 눈맞춤이 이제 더 깊이 대화로 연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는 니한테 할 얘기가 뭐 있겠노? 오늘 어차피 와서 엄마한테 속속 가슴 있는 속상한 이야기 엄마한테 말해봐라. 마음속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라. 엄마는 그냥 인제는 잔소리 하는 것도 그냥 아들이 크게 놀랐어요. 아들이 크게 놀랐어요. 이 정도야 좀. 누가 엄마가 돼갖고 자기 자식 싫어하는 사람 어떻겠노? 엄마는 니를 못 키웠잖아. 그게 맨날 아는 게 엄마는 큰 죄였는 거라. 뭐든 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좋지만 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내 눈에는 우리 아들이 최고 잘나 비는데 니는 엄마 마음 그걸 잘 몰라주는 것들아 엄마는.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네 마음은 어떤 것도 엄마도 모르겠다. 장가 가는 것도 그렇고, 엄마는 현재는 엄마 장가 가는 것도 요거 때 헤어진 것도 엄마 때문인데 요거 또 다시 만난다니까 또 뭐라고. 연애 중인 사람한테 이 여자 마음에 안 든다. 엄마는 그 아가 싫다.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난 또 누구 만날까요? 잘 들어봐라. 무슨 가는 게 아니고 엄마는 그 아도 전혀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뭐가 가능하면
누구나 다나 어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네가 아버지 밥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 애는 내한테 밥 드셨어요? 아줌마 밥 드셨어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될까 아이가? 왜 엄마 머릿속에는 왜곡이 돼 있어? 엄마 그때 식사하셨어요? 라면서 빵도 사다 줘가지고 빵까지 먹으라고 했는 사람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들아, 엄마도 나이가 많은 할미잖아. 이제 60 하나 가면 할미다. 어른들 만나러 올 때 그래 치마 짧은 거 입으러 오면 안 된다. 내가 그날도 그날도 엄마 만나고 있기라고 집에서 옷 갈아입은 거다. 더 잘 보일 거라고 자기 원래 옷 네. 아니었는데. 지금 또 봐, 다 엄마 얘기만 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다 엄마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가 생각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엄마 그런 소리도 앞으로 이제 조심해서 할게. 엄마는 엄마 기준에 맞춰서 살라겠는가 보다. 그 말이 네 말이 맞는가 보다. 아, 골이 좀 깊네. 엄마 우리 언제 헤어졌어? 엄마 우리 언제 헤어졌어? 아이고 이놈아. 니는 그럼 엄마 그 옛날에 부산 은행에서 만났는 생각나나?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 니 엄마 빈침 준 거 생각하나? 응? 엄마 니가 엄마 빈침 줬잖아. 그 누가 엄마 내가 언제 헤어졌냐고요? 그 누가 엄마 내가 언제 헤어졌냐고요? 엄마 니한테 니 6학년 때쯤이잖아. 뭔 6학년 때쯤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지.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중학교 2학년 네, 때야? 네, 중학교 2학년 때지. 아이고. 엄마 내 생일은 알죠? 엄마 내 생일은 알죠? 그래서 내가 안 가는 오늘 밥을 갔다가 내가 우리 아들 작년에 내가 생일 때도 밥도 안 그러면 챙겨줬다 내가. 혹시 가슴에 매이갖고 내가 밥도 한 그릇 원해주고 내가 이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내 생일 나는 아는 거죠 가부. 내 생일 나는 아는 거죠 가부. 네 생일이 엄밀구로 윤상월 16일이고 양력으로는? 응. 아이고 이놈들은 6월 7일이지 맨 7일까? 예, 아는데 왜 연락도 안 받아? 집 놀러 한번 안 오냐고 아들이 그래 얘기하는데. 네 생일 때 그러면 내가 오늘 네 생일인데 밥 먹으러 올라갈게. 네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안 오지. 엄마 그때 나한테 그 말 했어요. 너는 너 필요할 때만 내찾냐? 너는 너 필요할 때만 내찾냐? 앞전에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을 때 황당했어요. 너는 내한테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나 엄마한테 필요하니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러고 끊고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내가 그랬잖아. 엄마 잡지 않아요. 이사 가고 나서. 엄마 그때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있지. 또 그러고 또 어제는 엄마가 바빠서 가지도 못해. 엄마만 바쁘잖아. 엄마만 바쁘잖아. 난 안 바빠? 난 안 바쁘냐고. 엄마가 이렇게 해가고 열심히 야, 그래서는 엄마가 버리니까 누구 주겠나?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식도 이제 니도 자식 놓고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까 해가 그렇다고 이런데 엄마가 하는 거 장사 뭘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12년 됐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차를 사고 집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일이 맞아. 엄마가 나를 도와줬어요. 아빠가 나를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은 없어, 나를. 하고 내가 이때까지 그 때문에 먹고 살았고 이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한 내 나이 때 살아야 되는 가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나 바라는 거 없어. 엄마도 니한테 바라는 게 없다. 니 잘 됐으면 좋지. 나는 지금 이제 그냥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좋다 그러면 더 잘해주라.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하고 같이 살았으면 엄마 내 배고프다 하고 응숙도 지고 이랬을 텐데 엄마 내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너무 내 가슴 아파서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행복하면 뭐 엄마 행복한 기지만 네 보는 눈이 작다. 지금 오늘만큼 이만큼 길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엄마도 우리 아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소리 엄마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너도 엄마가 왜 내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그 생각 한번 해봐라. 네 엄마 네 생일 밥 못 해줘서 그런데 엄마가 밥 해놔 가 먹어봐라. 저 앉아서 먹어봐라. 기다려. 어이구야. 밥상이 들어온 건 처음이죠? 나는 좀 좋아하신다. 찰밥도 해서 생일 아들 밥을 못 해줘서 찰밥 안 차리면서 표정이 그래도 환해지셨어.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 아드님이. 밥도 찰밥이네요. 자 이러면 이거 안 먹어라 이거. 자주 봐가 맞겠노. 지 장가 가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엄마는 뭐 이제 뭐 있어봤자 없어봤자 뭐 똑같지만 장가 가서 잘 살았어. 그 아가 여기 오는 거 알아? 그 아가 여기 오는 거 알아? 엄마하고 싸우고 올지 말았던데. 그 아가 내가 이렇다 하는 거 아나? 뭘? 엄마 마음이 이런 거 아나? 그 아가. 그
먹을지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먼저 얘기하고 또 헤어지라고? 또 헤어지라고? 아휴, 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 보면 엄마 단소리 안 할게. 야, 이놈에서는 엄마 발 이까짓도 오면서도 네 죽기라고 딱 삶아가 뭐 갖고 오는 거 봐라. 그거 해도 모르겠나? 엄마 밥무 어떤 너 생일밥 준게 좋나? 응. 아, 한 그릇 다 드셨네. 웃기는 잘 웃는다, 이 잘 먹었어. 그래. 엄마고 이래 살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 아들. 이제 엄마 소원 성취했네. 우리 엄마가 이러는 게 싫어하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일하는 게 싫어하더라. 서로 맞춰갖고 살다 보면 또 그게 이제 습관화 되고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야. 약속하자, 고마워. 약속하면 내가 안 보면 되지, 맞지? 지금 역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도 두 대가 밖에 있거든요. 아유, 말랐어. 같이 타시겠어요? 부산에서 제작진이 이제 제공해서 따로 이제 촬영장 오신 거야. 아. 내려갈 때 두 대를 똑같이 두 대를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한 차로 가시겠냐? 아유, 말라. 같이 타시겠어요? 아니면 따로 타고 내려가시겠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아들인데. 아이고. 맞잖아, 같이 가야지. 아. 이제 눈 맞춤하고 또 식사하시면서. 따뜻한 어머님의 손맛이 들어간 이제 밥 한 끼를 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엄마나 몇 학년 때 헤어졌어요? 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자 엄마랑 헤어진 그 날을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졌어 엄마. 그때부터 엄마하고 헤어진 기억을 쭉 갖고 있는 거야. 엄마 내 생일이 며칠이야?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의심하는 거야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난 너무 감사한 게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갈 때도 엄마랑 같은 차를 타고 내려가 준 거에 대해서 난 정말 오히려 아들이 너무 고맙다. 아이컨택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약 중에 최고의 명약은 어머님이 손수 지어준 집밥. 엄마 밥이 그래. 약 중에 최고의 명약 같아. 맞아요. 맞아.